자,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가 됐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이 됐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 작년 시험에 감가수정 방법 계산 문제로 두 문제가 출제했었죠. 자, 이 감가수정 방법을 보면은 이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직접 못 구한다.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은 간접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평가 대상 물건과 유사한 사례를 수집해서 사례에서 구하는 방법은 우리 시장 추출법도 있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 요 두 가지는 우리가 간접법이고요. 나머지는 직접법인데 여러분 요약집은 직접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데 자, 여러분 저번 주에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뭐를 기준?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죠.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닌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관찰 감가법이 있습니다. 관찰 감가법이 있고 또 분해법이 있죠. 자, 여러분 관찰 감가법을 보면은 자,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직접 관찰을 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직접 관찰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우리는 세밀하게 관찰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 감정평가사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은 있어요. 또 바깥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 즉 하자 흠은 놓치기 쉬운 단점도 가진 게 관찰 감가법. 자, 분해법은 우리 저번 주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분해법에서 감가는 크게 뭘로 우리 볼 수 있죠? 내부적 감가와 뭘로? 외부적.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 다시 감가 요인 복습합니다. 내부적 감가와 외부적 감가인데 이 내부적 감가는 평가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로서 어떻게 분해가 되죠? 물리적 감가와 뭘로 나누죠? 기능적 감가.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감가입니다. 자,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니까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리수선을 하는데 이 수리수선하는 비용과 수선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더 커요. 그럼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한다? 수선을 하게 되죠. 이런 감가를 우리는 치유가 가능한 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선 비용이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더 높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건물 그대로 놔둬야죠. 철거할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유가 불가능.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로 기능적으로 또 효용, 유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비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설비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개량을 했을 경우에 개량 비용보다 개량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그러면 비용을 투입해서 뭐죠? 계량을 해야겠죠. 이런 감가는 또 치유가 가능한 감가. 그런데 계량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보다 계량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량하지 않죠. 그럼 그 부족한 시설을 그대로 우리는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 그래서 이 내부적인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이렇게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이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다. 자, 치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에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감가액. 이렇게 각각에서 이렇게 감가액을 전부 구해요. 구해서 이걸 다 더해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분해법. 분해법 개념입니다. 자, 저번 주 배운 감가 요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봤고요. 자, 그러면은 정액법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내용연수법은 크게 정액법,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그리고 상환기금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정액법은 금액이죠. 일정한 금액. 이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데, 여기는 뭐죠?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죠. 자, 작년 시험에는 정액법, 정률법에서 계산 문제 냈는데, 문제는 앞으로 출제를 하면은 뭐에서 출제? 정액법이 중요해요. 앞으로 출제는 계산 문제 나왔다 하면 뭐다? 정액법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가법 공부할 때는 뭐에 초점? 정액법. 시험에는 정액법이 중요하다. 자, 정액법이죠. 자, 그러면은 정액법 계산 문제 작년에 출제된 게 바로 이걸 출제했어요. 매년의 감가액, 이걸 출제했거든요. 그럼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시점. 자, 여러분 기준시점은 뭐냐? 자, 작년에 또 개념 출제했었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용어에 보면은 기준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이 기준시점에서 뭐를 뺀다? 기준시점에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죠. 재조달 원가에서 또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다. 여러분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료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빼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것을 감가 누계액이죠.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총액인데 이것을 뭘로 나눠준다?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때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상각이 이루어진다. 자, 요 수식을 알아야 작년에 풀 수 있었죠. 참 예를 들어서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2억 5천만 원이다. 자,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2억 5천만 원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잔존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이 얼마다? 5천만 원이다. 남아 있는 가격. 그러면 2억 5천에서 5천 빼면 이게 감가 총액이에요. 2억 원이죠. 자, 2억 원을 우리 경제적 내용에서 수명 몇 년? 40년이다. 그럼 얼마? 공 하나 없어지면은 2천만 원을 4로 나눠주면 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500만 원이 나오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매년의 감가액은 500만 원. 자, 그러면은 경과한연수를 만약 자, 경과한연수를 보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수명이 몇 년? 지금 40년. 경제적 내용수 40년. 자, 이때 매년에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은 지금 얼마죠? 이렇죠. 500만 원. 자, 500만 원.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누계입니다. 누계액은 얼마죠? 500. 합치면 얼마? 1000. 그럼 얼마죠? 1500. 이렇게 가면 마지막 얼마? 누계액은 2억 원. 감가 총액 요거죠. 감가 총액 요거 2억 원이 바로 여기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돼요? 매년의 감가액은 500만 원으로 뭐다? 동일하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우리는 500만 원으로 뭐다? 똑같죠? 일정하다. 매년의 감가액은 500만 원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건물은 처음에 감가졌고 나중에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물의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 요 두 개를 곱하면은 요 두 개, 이 경과연수와 감가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자, 이 경과연수와 감가누계액은 우리는 여기죠. 이 감가누계액은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라는 중요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년의 감가액을 구했으니까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은 얼마죠?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죠? 매년의 감가액이 500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자, 준공해서 기준 시점까지의 경과 연수를 곱해줘야죠. 만약 경과 연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준공 후, 여러분, 준공 후 10년이 경과했다. 10년 너무 많나? 5년 할까? 자, 우리 준공 후 5년이 경과를 했다. 그럼 곱해주면 얼마죠? 5, 25, 2,500만 원이 감가 수정해.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적산 가액은 기준 시점. 자, 여러분, 우리 저번주에 배우셨던 적산 가액은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 얼마죠, 지금? 2억 5천만 원. 자, 2억. 우리가 5천만 원에 뭐를 빼죠? 감가 수정액을 빼주는데 2,500만 원을 뺐더니 적산 가액은 얼마? 2억. 우리가 2,5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적산 가액. 자, 요걸 구하는 것을 항상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시험의 원가법에서 출제를 하면은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정률법은 작년에 출제되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출제될 일은 없다. 상환기금법도 10년에 한번 나오는데 5년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나올 일이 없다. 계산문제 나오면 요거죠. 요거 계산문제 대비를 하시고, 정률은 뭐죠? 일정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정률법은 기계, 장치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데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합니다. 매년의 감가율은 정률로서, 요 매년의 감가율은 뭐한다? 정률로서 일정하다.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률법에서는 감가율과 잔존가치율, 자, 감가율과 잔가율을 더해주면 얼마다? 1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잔가율이 70%면 감가율은 몇 프로? 30% 되겠죠? 네? 작년 시험에 보니까 잔가율 주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아, 감가율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잔가율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가
잔존가치율 하면 또 처음 들어봤다 하면 큰일 납니다. 같은 말. 잔가율, 잔존가치율은 같은 말인데 뭐죠? 제 기준 시점에서의 제 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럼 이미 이것은 뭐 저번 주에 우리는 배웠던 용어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듭니다. 기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계를 신규 취득했어요. 자, 기계를 신규 우리가 취득을 1억 원 했습니다. 자, 1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 매년의 감가율이 20%다. 자, 여러분 기계를 신규로 취득을 1억 원 했는데 매년의 감가율이 20%다. 그러면은 우선 기계가 1년 사용하면 얼마죠? 1년, 2년 이렇게 가는데 매년에 감가액을 보면은 1억 원에 1년 지났더니 몇 프로? 20%인 2천만 원이 상각이 돼요. 그럼 2천만 원이 상각되면은 전년도만 미 상각 금액을 보면 1억 원에서 신규 취득 1억에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1년이 지난 기계의 가치. 그럼 다시 1년 지나면 8천만 원의 몇 프로? 20%인 1,600만 원이 상각되면 얼마죠? 8천에서 1,600배니까 2년 지난 기계의 가치는 얼마? 6,400만 원. 작년 시험에 요걸 구한 거 아닌가요? 2년 지났을 때 가치 얼마냐 뭐 이런 형태죠. 원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2년 지났을 때 구하는 걸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첫 해에 상각액은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점점 뭐한다? 체감해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을 뭐한다? 체감하고 있다. 정률법은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한다. 첫 해에 상각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체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환기금법 광산에 적용합니다. 광산. 자, 예를 들어서 광산 수명, 예를 듭니다. 광산 건물의 수명이 100년이다. 그럼 사용함에 따라 광산 채굴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돼요. 네? 그래서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에 투자를 하면 국공채에 투자 뭐가 발생하죠? 그 감가액은 원금이죠.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은 국공채에 투자하는 원금이에요. 원금만 붙는 게 아니죠. 또 복리 계산에 따른 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요걸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광산 수명 100년이 다 됐을 때 국공채에 투자한 원금 이자의 총 합계, 이 이자의 총 합계가 뭐 같아야 돼요?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다 더해준,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다 더해준 감가 누계액. 감가 누계액과 서로 뭐 하게끔? 누계액과 서로 같게끔 일치하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액법. 정액법은 이렇게 감가액이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자,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정해요. 정액법. 그리고 상환기금법도 일정해요. 자, 상환기금법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인데 정액법과 뭐 액수의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뭐죠? 국공채 투자한 복리 계산에 따른 뭐만? 이자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내놓은 것은 정률법. 자, 이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해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많은 건 정률법,
가장 적은 건 상환 기금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만약에 출제되면은 계산 문제 만약에 나오면은 정액법이라는 걸 항상 주의 좀 해두시고, 자, 여러분 186페이지로 넘어가서 비교 방식으로 합니다. 자, 시장에서 적산법은 저번주에 설명했죠. 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우리는 이 가격의 삼면성 중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되는 이 균형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교 방식이다.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가지고 균형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비교 방식에서는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임대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대로 우리는 준용한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하냐면 비준 가액이라고 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 또는 비준 임료인데, 여러분 2년 전이죠. 27회 시험에 요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이 임대료가 뭐냐? 비준 임대료.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또 대상 토지, 대상 토지의 가액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죠. 자,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이 186페이지에 나오죠. 자, 우선 볼까요? 자, 항상 대상 물건 하나 앞에 평가를 늘 붙여서 생각합니다.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럼 거래 사례 물건에, 여러분 거래 사례와 비교했으니까 거래 사례 물건에 뭐가 나온다? 가액이 나오죠. 얼마? 거래 사례 물건에 가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 현재 상황에 맞게 뭐가 들어오죠? 사정 보정이 들어오죠.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점 수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여러분 3년 전에 26회 시험이죠. 3년 전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사정 보정. 3년 전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임대 사례 비교법 188페이지에 개념이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또 이번은 거래가 아닙니다. 임대 사례와 비교해요. 그럼 또 뭐죠? 임대, 이번은 임대 사례 물건에 뭐가 나오죠? 임대 사례 물건에 뭐가 나와야 돼? 임대료가 나와야지. 그래서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죠? 의회가 똑같네. 뭐만 바뀌었어? 여기 사례 물건 가액이 사례 물건 임대료죠. 그러니까 그래로 준용하면 돼. 그럼 시험 문제는 당연히 여기 나오죠. 뭐 거래사. 여기는 뭐 개념은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 보면은 187페이지에 중간에 개념이 나오죠. 자, 중간에 개념 보시면은, 자, 대상 토지, 여러분,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여러분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를 기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여러분 27회 2년 전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뭐를 기준? 예?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는 걸 취입자를 또 2년 전에 또 했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상 토지의 현황, 현재 상황에 맞게 뭐가 들어온다? 주의되죠? 사정보정은 없어요. 바로 뭐가 들어온다? 시점수정이야. 왜? 여기서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사정보정이 안 들어오고 바로 뭐가 들어와야 돼? 시점수정이 바로 와야 돼요. 시점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나오죠. 자, 14조 1항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자, 여러분 14조의 1항, 2항이 있는데 이 1항에 뭐죠? 토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뭐를?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얘기죠. 14조 1항에 나오고 14조 2항은 절차가 나오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야 되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죠. 절차, 순서가 2항에 나와요. 14조. 이 절차, 이 순서는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24, 5, 6, 7, 4번 출제를 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구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죠? 거래 사례. 거래 사례 수집 선택 기준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이 지역 요인 비교, 이 개별 요인 비교를 말하는데, 그래서 계산하려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거래 사례 수집 기준 네 가지가 나와요.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나오죠.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인데, 자,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지 아니면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정 보정이라는 게 결국 뭐냐? 여러분,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또는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즉 고가 아니면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의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사정 보정인데 그럼 이러한 사정 보정 요인은 두 가지 있죠.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고가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 뭐한다?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고 또 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받으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 뭐죠?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 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사정 보정 요인은 고가 거래일 때 뭐? 감액. 저가 거래일 때는 뭐다? 증액. 두 개 중에 하나지. 자, 그래서 사정 보정 치는 사정 보정치는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로 보죠. 네?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100%로 보면은 사례 부동산에 알파가 붙는데 이 알파가 얼마만큼 사정이 보정되느냐. 사정 보정률. 율이니까 퍼센티지 개념이죠. 뭐 10%면 10%, 5%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례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 사례 수집했는데 이 사례 부동산이 고가 여러분 사정 보정 요인이 있으니까 고가 거래할 때는 뭘로 들어오냐면은 고가일 때는 플러스로 들어옵니다. 고가일 때는 그러면 저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뭘로 들어온다? 마이너스로 들어와요. 작년 28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요거예요.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 작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사례 부동산 분모거든요. 사례 부동산 기준은 항상 100%지 기준입니다. 자, 사례 부동산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 100%인데 정상적인 거래 가격 대비 20% 사정 보증률 줘서 20% 사례 부동산이 정상적인 가격 대비 20%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가 돼야 돼요? 사례 부동산이 저가로 20%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가 들어온다? 마이너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그럼 얼마죠? 80분의 얼마? 100. 얼마죠? 20. 분모 분자 20으로는 4분의 5. 1.25. 작년 시험에 출제된 답. 1.25. 5초 안 걸립니다. 요거 왜 틀린지 아세요? 시험장에 가면 분모 분자가 헷갈려요. 이 사례가 분자인지 분모인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책상에 적으세요. 간단해. 밑에 딱 하나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 밑에 사례구나. 원래 가서 적으세요. 밑에. 아, 조금 이렇게 적으면 연필로 조금 이렇게 적으면 뭐 그 뭐 눈 좋은 사람 보이겠어요? 원래 거래 사례비 출제 예상되는데. 원래 계산문제 출제 예상돼요. 거래사례비 기법. 하여튼 분모 뭐에 들어간다? 사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시점. 시점 수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우리 뭐라고 한다? 시간적 유사성. 시간적 유사성. 자, 한번 볼까요? 사례 물건.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 원.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 원. 자, 2017년 우리가 11월 1일에 거래했어요. 이 거래한 날짜. 거래한 날짜고 이때 평가 대상 물건 언제 평가하고자 하냐 2018년 6월 20일인데 이때 이 날짜가 바로 기준 시점이죠.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 시점인데 기준 시점은 이 날짜는 변화가 없어. 불변이에요. 기준 시점은 요거는 변화가 없어요. 불변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래 시점은 뭐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 시점 수정이 안 돼요. 거래한 날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거래 시점에서부터 이 기준 시점 이 사이에 가격, 이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지수에는 오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항상 이 날짜에 가까운 가장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오차가 적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의 가액,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 원이다. 4억 원, 4억 원 같았나요? 여러분, 날짜가 한 8개월, 한 20일 정도 더 지났는데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럼 가격의 변화가 없으면은 이때는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뭐,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례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 5억 원이 됐다. 5억 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거래 시점과 이 기준 시점이 이렇게 날짜가 다르죠?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또 사례 물건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시점 수정. 자, 그래서 시점 수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습니다. 자, 지수법은 이 지수법에 있어서 기준 연도는 요 2017년 11월 1일 여기 기준 연도인데 하여튼 시점 수정치는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거래 시점, 거래한 날짜인데 거래 시점의 지수는 100%를 기준. 기준 시점에서의 지수를 보죠. 자, 그럼 이 기준 시점에서, 자, 이 사례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래 시점을 뭘로 본다? 100으로 본다. 이 거래한 날짜를 100으로 봤을 때 기준 시점에서 지금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 원인데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이 얼마? 우리는 20% 상승한 것으로 판명됐다. 상승하면 뭐다? 플러스야.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의 가격이 여러분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락할 수 있죠. 항상 오르는 건 아니잖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상승할 때는 뭘로 들어가죠? 이렇게 플러스. 만약에 하락을 하면 뭘로?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상승하니까 그럼 100분의 120 하면 얼마죠? 1.2가 되겠지.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변동률 적용법에서 특히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 매년 우리가 공시지가를 구해요.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뭐를 사용한다? 지가 변동률.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시점 수정치는 1 플러스 R에 N은 기간. 이때 요 R이 바로 뭐가 돼요? R이 지가 변동률. 자, 여러분 공시 기준이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지로 가는데 1월 1일이에요. 자, 2018년 1월 1일 공시 기준일부터 기준 시점 2018년 10월 27일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날 120일 남았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기준일 예? 1 플러스 기준 시점에서 예? 5% 상승했다.
시가 변동률이 5% 상승했다. 그럼 얼마? 5%. 0.05. 기간은 1년이죠? 1년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계산할 때 뭐가 들어가면 돼? 1.05가 들어가죠.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거래한 날짜 공시기준일 기준을 거래시점 지수 공시기준을 뭘로 100으로 봤을 때 뭘로 100 플러스 얼마? 5% 더 해주면 되죠. 상승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에 위치의 유사성. 자, 세 번째 위치의 유사성인데 여러분이 주거용 상업용 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가능한 한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자,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묻는데, 그래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에 유사 지역에서 수집한다.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는데 이 감정 평가,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은요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같은 동네요. 자, 여기 철산동 같은 동네. 예? 그러면 이때는 지역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비교 과정은 필요 없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동일 수급권 내에서 구하면 어떻게 돼? 사례 자료 수집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동일 수급권 안에 이 감정 평가에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하다.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하면요, 우리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 유사지역이죠. 그럼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유사지역도 뭐? 주거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상업지역.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사례를 못 구하면 어디서 구해야 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이 간접, 직접 해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다르기, 이 동네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돼. 자, 여기는 철산도, 여기는 KTX 있는 부근 마을.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럼 비교해야지. 왜 차이가 있는지. 지역요인 비교 작업 필요하다. 자, 여기는 지역요인 작업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하지 않고 여기는 필요한 거죠. 이때 지역요인을 비교하는 방법. 자, 지역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종합적 비교법과 평정법이 있습니다. 자, 종합적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치는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 분모는 뭐다? 사례로 들어오고요. 분자는 뭘로 들어간다? 대상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우세 요인. 자, 두 지역을 비교를 했어요. 두 지역을 비교했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 뭘로? 플러스로 들어가고 또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뭘로?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돼요. 자, 평정법은
비교 항목이 있어요. 자, 비교 항목이 있는데 뭐가 있다? 총, 화식과 상승식. 비교율을 전부 더해주면 총화식, 전부 곱해주면 상승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채택?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율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을 채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비교 항목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비교 항목이 가로, 조건, 뭐 접근, 뭐 조건 세 개만 한번 해볼까요? 환경, 조건 뭐 이렇게 비교 항목이 있어요. 자, 표준지는 사례입니다. 자, 표준지는 사례고 대상, 토지가 주어졌어요. 자, 표준지 사례는 100으로 본다. 그때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의 90이다. 90은 뭐였죠? 100에서 10을 뺀 거죠. 즉 표준지에 비해서 대상 토지는 10% 뭐다? 마이너스 열세 요인에 있다. 기준이 100이니까. 만약에 105가 나왔다. 그럼 얼마? 100 플러스 5죠. 그러면 접근 조건은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5% 우세하다. 이 말이겠고. 100분의 100은 환경은 같다. 격차가 없죠? 그럼 동일한 환경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상승식에 의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할 때는 분모는 얼마? 분모는 지금 사례가 표준지잖아. 뭘 얼마? 100이잖아요. 그럼 대상은 얼마? 여기 가로 조건 90, 접근 조건 100, 여기 105죠. 105, 여기는 얼마? 100. 이걸 전부 상승식은 뭐 해준다?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게 여러분 평점법. 이런 형태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던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던 뭐는 우리는 지역 분석은 뭐하다? 필요하다. 여기는 지역의 비교 과정이 필요한 가 안 한가 보는 거고요. 여기는 하여튼 어느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던 뭐는 필요하다?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분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 자,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례 평가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목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석조 건물, 이런 식으로. 네?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동질, 동유형의 것을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요.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방법도 지역 요인과 똑같아요. 뭐가 있어요? 종합적. 또 비교법과 또 비교 항목을 가지고 비교하는 또 평점법 똑같지 뭐. 자, 종합적 비교법에서의 개별 평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모든 면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구하는데 이때 우세 요인이 나오면 뭐죠?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은 마이너스인데 하여튼 분모는 뭐다?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이란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가지 기준이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 요거 절차를 보는데 사정 보정을 할 필요 없어요. 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면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죠. 바로 뭐가 들어온다? 시점 수정이 옵니다. 자, 187페이지 거기에 시점 수정인데, 자, 18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둬야겠죠. 자, 적정한 실거래가. 자, 여러분이 거기에 그 아까 시점 수정 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밖에 요인 보정 나오죠? 자, 그리고 거기 봤더니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그 바로 밑에. 그 바로 밑에. 올해 출자할 수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그 바로 밑에. 뭐. 적정한 실거래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 거래된 가격이에요. 도시 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데, 도시 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몇 년?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어떻게 돼? 평가한다. 자, 적정한 실거래가, 요게 키워드에요. 요걸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3항에 나오죠. 14조 3항에 나오죠.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아니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 왜? 요걸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이니까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했습니다. 이런 걸 출제해버리면 잘 틀립니다. 좀 주의하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 중에 5월달 모의고사가 있어요. 5월달 치렀던 모의고사 중에 39번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개별 요인 비교가 나오는데 그 개별 요인 비교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개별 요인 비교치의 평정법 형태를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 개별 요인 비교치를 계산할 때는 대상 사례는 뭐다? 100이겠지. 근데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하다 하면 우세일 때는 뭐가 되가? 10% 우세하면은 대상이 10% 우세,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면 몇 프로? 플러스 우세 들어가고 그리고 또 100분의 100인데 거기에 뭐가 하나 또 있어요. 거기 뭐 요게 있죠. 뭐 접근 조건에 더 세 번 단계 있죠. 접근 조건이 있으면 세 항목으로 이렇게 뭐 또 분리된 게 있잖아요. 또 뭐 접근 조건, 가로 조건 이렇게 더 세분시킨 항목이 있어요. 세 항목일 땐 더 해줘야 돼요. 그때 거기서 몇 프로 나더라? 5% 우세인가? 5% 우세일 때는 플러스. 또 몇 프로? 3%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뭐 10% 또 마지막에 또 열세가 나은가? 열세 해서 이렇게 구해야 돼. 문제는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틀렸단 얘기죠? 예. 이렇게 구해야 돼요. 가운데, 요거 앞에는 관계없는데, 가운데 계산이 틀렸어요. 그래서, 예? 계산하면은 1.0197? 이렇게 계산, 한번 요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 계산하면 얼마? 1.1 곱하기 100분의 100. 얼마죠? 여기 2%인가? 2%인가? 2%. 100분의 2%인가? 열세인가? 100분의 103 하면 얼마? 1.03 곱하기 0.9 해주면은 1.0197. 이게 나오나? 1.0197. 넘어가면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거든요? 그러면 1.020.
정답.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그 39번 문제 우선 풀이 과정이 틀렸다는 걸 알아두시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질문을 누가 들어오기에 한번 풀어드린 겁니다. 그분은 합격이야. 왜? 그 정도 찾아낼 정도면 공부 좀 많이 하셨던 거죠. 자, 잠시 쉬고 수익 방식.